지아,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를 가지고 왔고요. 저번에 차에 제가 지라치 유적에 있는 더스크단을 몰아내고 바로 여기 있는 비전 머신 바위 깨기를 얻었죠. 지아, 과연 이번 회차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저 이제 바위 깨기를 얻었으니까 저번에 막혔던 지옥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전에 몬터볼 몇 개만 미리 사가야겠다. 자, 여기서 하이퍼볼 한 20개 정도 챙겨가 줍시다. 돈 많으니까 어차피 기술 머신 쓸데도 없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라이나를 키울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라이나는 잠깐 쉬게 해주고. 와, 포켓몬 많다 이제. 상호동도 키워달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일단 리오르부터. 리오르도 근데 이제 잡은 지 꽤 돼서 친밀도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확인해볼까? 자, 치밀도 250! 250이면 진화 가능하지 않나? 잠시만, 1업 시켜봐. 이상한 사탕이 여기 있다. 자, 레벨업 시켜주면, 그렇지! 리오르 잡은 지 4회차 만에 드디어 진화. 얼마 만에 진화야, 이게. 자, 리오르는 루카리오가 되었고요. 루카리오 진화하면서 파동상도 배웠으니까 배워주고. 그리고 저기 은번이 있는데? 저 은뱃은 나름 잡을만한 포켓몬이죠? 여기 집안에 숨어있었다니 이 녀석. 몬터볼도 삼김에 잡아갑시다. 레벨도 34라 여차하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메탈크로우.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너니? 그래, 키우던 포켓몬 마저 키워야지. 다른 포켓몬에 눈을 돌리면 안 되지. 뭐야,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아즈빈이지? 나야, 나 에토스. 지금 화석 발굴지로 와줄 수 있어?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 이름하여 환상의 재단. 궁금하지? 그럼 빨리 와! 라고 하는데 뭐야? 화석 발굴지에 환상의 재단이 발견되었다고? 그게 뭐지? 일단은 어차피 가는 길에 화석 발굴지 갈 수 있으니까 화석 발굴지 먼저 들려볼까요? 야, 잠시만, 왜 이렇게 가지?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날아가 봅시다. 자, 이쯤이었는데. 저기 보인다. 저기다. 환상의 재단? 그게 뭐지? 자, 안착해주고요. 자, 에토스씨, 오랜만이야. 자, 안녕하세요. 왔구나. 화석 발굴지 뒤에 무슨 재단 같은 게 있더라고. 연구소에 물어봤더니 환상의 포켓몬 재단이라고 하는데, 혹시 뭔가 아는 거 없어? 라고 하는데, 환상의 포켓몬 재단? 설마. 제가 예전에 얻은 마샤도 키가 있었죠. 어딨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마샤도의 키.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건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네. 진짜 공간이 있었네. 자, 비크티니, 마나피, 지라치, 세레비, 뮤. 진짜 다양한 환상의 포켓몬들이 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샤도. 요거구만. 그럼 이 마샤도 열쇠를 여기 있는 거에 설치하고 우클릭을 하면? 나니? 잠시만, NG. 아니, 여기가 어디지? 마샤도의 키를 사용했더니 이런데로 와줬는데 저 앞에 제가 한 명 더 있거든요? 뭐지? 야, 눈빛이 빛나고 있어. 무서워. 아제민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잠시만,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설마 내가 이 녀석을 이겨야 되는 건가? 잠시만, 마샤도가 그림자 포켓몬이라고 해서 그런 거야? 일단 한번 이겨보면 되겠죠? 잠시만, 돌아가는 길도 있고요. 그럼 일단은 그럼 배틀이다! 뭐야, 진짜야! 그림자라고 해서 나랑 똑같은 포켓몬을 사용하네? 야, 메탄고 밀어전. 따라가 때리기. 그렇죠, 굉장히 아프죠? 상대도 따라가 때리기. 굉장히 아파요. 와, 피다는 것도 똑같은데? 나는 급소 맞아서 더 아파. 이건 아니지. 따라가 때리기. 이거 내가 그림자를 이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리자몽으로 바꿔주고요. 자, 리자몽 불꽃럽니. 그렇죠. 이걸 버텨. 소멸박식이 아픈데. 잠시만, 내 메탄구가 저렇게 셌단 말이야. 빵야. 그렇지. 그다음 제라오라. 아이언테일은 배워주고요. 제라오라는 불꽃럽니. 상대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네, 상대가 더 빠르네. 그러면 강철톤. 야, 너 번개타입 기술 뭐 때리지? 자, 구멍팍이 써주고요. 팍아웃. 꼭 떨궈면 뭐 할 건데? 안 아파. 빵야. 그렇지. 굉장히 아프죠, 제라오라는. 자, 스톤 샤워로 마무리. 빵야. 버티네요? 이런 젠장. 구멍팍이로 마무리하자. 빵야. 그렇지. 그 다음 루카리오야. 방금 진화시킨 루카리오까지 있다고? 자, 구멍팍이. 파동탄. 그럼 메탄굴을 내보내서 메탄구 사멸박치기를 써줍시다. 가다오상. 잠시만, 얘 좀 센데. 아재민, 너 좀 잘한다. 파동탄.
그렇지. 그럼 누구야? 강철톤이야. 아, 파동탄. 그렇지. 아, 루카리오 진화해서 굉장히 세죠. 어, 이건 좀 안 좋은데? 공파기? 비행 타입이 없네요. 아, 공파기. 괜찮아, 괜찮아. 자, 파동탄 막냐. 그렇지. 따라큐 남아있구만, 이 녀석. 잠시만, 따라큐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파동탄. 오케이, 살았누. 피0인데. 자, 그러면 따라큐 밀어전 해야지. 쉐도크루. 아, 상대가 너 왜 더 빠른 거야? 똑같은 포켓몬이라며. 쉐도크루 한 번 더. 아, 왜 상대가 맨날 더 빠른 거야? 오, 내가 빨랐네, 마지막은. 뭐야? 자, 쉐도크루 한 번 더. 아! 자, 리자몽 대 제라오라. 이건 제가 이겼죠? 막야! 그렇지. 컷! 그러네! 그림자를 이기니까 마샤도가 소환됐네요? 잠시만, 나 포켓몬 피가 없는데? 잠깐만 도망친 다음에 너 거기 있어. 회복하고 다시 배틀! 좋아! 이거지. 자, 메탈크로우 한번 써주고요. 막야! 그렇지. 안 아파? 너무 안 아픈데 이거? 근데 다른 기술 쓰면 죽을까봐 못 때리겠어. 어우, 내가 죽었네? 자, 제라오라. 자, 플라즈마 비트! 나니? 어? 황철톤! 구멍파기! 아, 번개 편지 효과 없고요. 좋아요. 잠시만, 얘 좀 센데? 자, 구멍포기 좋아, 강철톤. 게임으로 부수기도 한번 써주고. 그렇지. 이야, 잠시만, 강철톤아 힘내. 네가 해줘야 돼. 그렇지, 피 더 깎아. 빨간 피까지만 깎아줘. 그렇지. 딱 빨간 피 됐어요. 좋아요. 이제 바로 하이퍼볼. 야, 근데 환상의 포켓몬은 포획률 너무 낮잖아, 하나. 아, 이거 잡을 수 있긴 한 거 맞아? 자, 둘, 하이퍼볼 두 번째. 하나? 둘? Nope. 아! 자, 이번에 던지면 세 번 흔들리려나? 하이퍼볼! 하나! 어림없는 소리! 어림답죠? 아니, 하이퍼볼을 지금 몇 개 때 던지는데 벌써 10개 다 던져가는데 안 잡히는겨? 잡혀야 되는데? 하나, 둘! 네. 아! 자, 슬슬 타이머볼도 한번 던져주고요. 그렇지, 타이머볼 제발! 한 번! 두 번! 세 번! 어! 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타이머볼이 좀 더 희망이 있겠는데? 한 번! 아, 어림덥죠? 안 되겠다라, 이거 잡힐 때까지 던질 거야. 근데 안 잡히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A few moments later. 잠시만, 포켓몬이 강철톤 한 마리밖에 안 남았잖아. 큰일 났다 이거. 강철톤 죽으면 못 잡는데. 한번.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좀 잡혀봐. 망했다. 타이머볼 한번. 아, 아, 죽어버렸어. 잠시만, 다시 포켓몬 회복하고 이번엔 작전을 바꿔보자. 자, 배틀 걸고 바로 퀵볼. 그렇지, 한번. Nope. 아, 그럼 바로 도망가서 다시 배틀 퀵볼. 한번, 두번. Nope. 아, 다시 도망가서 던지고 퀵볼 마지막. 아, 이거 안 잡히면 나 갈거야. 다음에 올래. 한번. 아, 안 잡혀. 이거 지금은 못 잡는 것 같다. 이거 나중에 박사님 쪽 올라가지고 마토볼이라도 얻어와야지. 이거 지금은 못 잡아요. 아쉽게도 지금은 돌아갑시다. 아니, 저걸 어떻게 잡으라고 놔둔 거야. 네, 봐, 하이퍼볼도 다 털렸네. 자, 일단은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용암 지역부터 갑시다. 근데 이제 내가 좀 강해져가지고 여기는 트레이너도 와 15레벨 가소롭네, 가소로와. 너 몇 랩이야? 아, 15레벨. 아, 배틀 걸어봐. 너는 매탄고 한 마리로 끝내줄게. 자, 탕구리. 아, 블리펀지. 아, 둔타. 블리펀지. 오, 아, 깎는 그 블리펀지. 그렇지, 좋아요. 아, 그래, 배틀에서 돈을 좀 벌어야 돼. 하이퍼볼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아, 너도, 야, 꼬마 덤벼. 아, 스콜피? 블리펀지! 디그다? 블리펀지! 돌다리? 블리펀지! 컷! 약한 트레이너 괴롭히기 꿀잼! 이라고 하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죠?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마을로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자, 길을 쭉 따라가면, 그래, 이것도 한 4회차쯤 왔던 곳인데 길이 막혀있어서 못 왔었죠?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온 걸 환영해! 뭐 물론 지금은 개판이 된 동네지만 저 화산 폭발! 어, 저분 괜찮나 저거? 용 안에 갇혔는데? 일단은 드디어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고 체육관 관장이 폼핀시티라고 하네요. 저 체육관 관장은 바로 눈앞에 보이고 바로 체육관 도전해도 되겠는데?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